와 오늘 진짜 덥다. 오늘 몇 도지? 여러분 현재 기온은 와 막걸리 저거 진짜 땡긴다. 제가 밥 먹으러 촬영하는데 아까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더라 라고 말하기엔 좀 많이 먹었지? 아 내 한국인은 국밥이지. 일단 주문을 먼저 하자면 메뉴 이렇게 있습니다. 수매님은 검정콩국수? 나도 검정콩국수랑 고기국수 그리고 돈배고기 하나 먹자. 고기 검정콩국수 두 개 돈배 하나. 사장님 고기국수 하나랑요 콩국수 두 개랑 돈배고기 하나요. 와 오늘 진짜 덥다. 오늘 몇 도지? 여러분 현재 기온은 와 막걸리 저거 진짜 땡긴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26도밖에 안 되는데 왜 현재 체감도 말로 잘 안 나요. 45도. 생변에 있어서 그래요. 아 지금 제가 밥 먹으러 촬영하는데 아까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더라 라고 말하기엔 좀 많이 먹었지? 여기가 어떻게 오게 된 거냐면 로맨님이랑 제주도 왔을 때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국수가 땡겨서 근처 국수집 없나 해서 여기 있는 거야. 그래서 왔는데 맛있었어. 일단 돈 내고 야들야들. 쫄깃쫄깃. 경천도 이쪽으로 넣어야 돼. 속 다 가요. 에이 긴 척 엄청 잘하네. 길죠? 야 너무 너무 맛있었어 이게. 저번에는 애매한 시간에 와서 손님이 안 계셨었거든? 한 테이블밖에? 근데 오늘 거의 꽉 차있나? 근데 2시인데 여기 고기국수는 약간 깔끔한 스타일이에요. 사장님 소금 넣는 거야 콩국수에? 네, 저는 소금파예요. 근데 뭐 간을 보고? 나 지금 간 안 해도 돼. 엄청 고소해. 그죠? 진짜 콩이야. 아 사장님 사장님 비빔이랑 접착볶음 하나. 네. 네 감사합니다. 고기 먹어봐. 맛있죠? 엄청 부드럽네요. 콩국수 더 먹어요. 아 하얀 콩국수 좋아한다고요? 네, 아, 보통 검정콩국수가 반대가 많아요. 아, 왜냐면 두유수가. 네. 근데 여기 진짜 콩을 쓰니까 안 달아서 너무 맛있어. 진짜 고소해. 콩국수 소금파예요? 저는 소금파인데 잘 안 넣어 먹어요. 웬만하면. 그냥 김치랑 같이 먹거나. 그냥 그 오리지널 맛 사실 저도 해요. 근데 그냥 소금이랑 설탕 중에 골라가면 소금을 골라. 그쵸, 저도. 와. 이거 로맨님 약 올려야지. 로맨님 좋아하는데. 이 진함. 로맨님이 여기다. 콩국수를 좋아하는데 요즘 콩국수 먹고 싶다 했었거든? 콩국수 가는 소리인가 봐. 와, 이 콩이, 콩 입자가 씹혀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아껴 먹어야지. 접착볶음은 돼지 등뼈를 푹 고아서 한 거예요. 제주도 향토 음식. 난 뼈해장국이랑 비슷한 거죠? 그죠, 맑은 뼈해장국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
아, 근데요. 아, 비빔 맛있겠다. 비빔 드셔보실래요? 한 접시? 이 정도? 고기랑. 한 젓가락이 되게 크네요. 고기랑 먹어야 돼요. 이 맛있는데? 아, 좋다. 왜 진짜 고소하다. 보온병에 타고 다니고 싶다. 아, 진짜 맛있네. 홍국수는 처음 나왔을 때도 걸쭉한 것도 맛있는데 얼음 살짝 녹아가지고. 아, 이제 살짝 묽어지는 거? 조금 묽어지면 그것도 또 맛있는 거 같아요. 근데 홍국수가 호불호 많이 갈리는 거 알죠? 네. 홍국수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아예 안 먹더라고. 저 어렸을 때 먹었는데. 저도 어릴 때부터 먹었어요. 홍국수의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증거, 믹서기 소리가 계속 납니다. 네. 그건 두 그릇 먹을 수 있겠죠? 두 그릇은 조금인데 뭐 한 그릇 반? 곱빼기. 네. 근데 국물까지 감먹으면 한 그릇이면 끝나네. 홍국수는 또 국물도 약간 소방감이 있어요. 홍국수는 진짜 버릴 게 없는 애야. 국물까지 다 몸에 좋잖아요? 부천엔 콩국수 맛있는데 없나? 여의도의 진주집? 거기가 콩국수 진짜 맛있다는데. 콩국수가 맛있으려면 콩이 맛있어야겠죠. 그치, 그리고 냄새 잘 잡아야 돼. 콩 비린내. 내 한국인은 국밥이지. 뭔가 콩국수는 간식 같은 느낌이야. 치킨도 간식이고 국수도 간식이고. 아니, 고기국수는 식사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뭔가 콩국수는 디저트 같은 느낌이랄까? 콩국수가 더 든든하지 않아? 근데 맛이 고소해서 그런지 식사의 맛이 아니라 카페 같은 느낌. 아, 다 비었어. 맛있다. 더 먹을 수 있는데. 떡볶이 먹고 싶어서 참아. 와, 진짜 맛있다. 홍수, 감추. 이거 계산이요. 저번에 왔다가 맛있어서 또 왔어요. 유튜브 할 때요? 어, 맞아요. 다시 시켜가지고 하는 거 팔까요? 아, 그래요?
감사합니다. 네, 고마워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